이번에 마련된 금융세제 개편 초안이 유독 펀드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이에 정부가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 매월 1회였던 금융투자 소득세 징수 주기를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지만 펀드는 전액 과세하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과 펀드 간 세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펀드는 주식 투자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기획이죠. 그런데 주식과 달리 펀드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형 펀드라든가 ETF보다는 다른 주식이라든가 해외 주식의 펀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매월 원천 징수한 뒤 1년 뒤에 결손금을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월별로 원천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표됐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분기별 내지는 단기별로 조정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기재부는 시장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현실적으로 완전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각종 연구 결과도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도 한 10년간 거래세하고 양도세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갔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융세제안의 수정 가능성을 처음 제시한 가운데 펀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